순식간에 이길 다 써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존나 다 잘하는 새끼들이야. 레벨 200이 다 넘어. MVP 296. MVP 코니? 저거 뭐야? 그 양악 수준인데? 네? 아 이거 아, 아르한 간전이야 이게? 아 아르한 겐지하네. 저 평타 다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우와! 다 맞춰 그냥! 말이 돼? 자 리퍼 이때 맞다. 와 개지릅니다. 와 왜요? 고리나라 맞다이! 겐지가 고리나라 맞다이 따라요? 와 이거 다 맞춰! 와! 세발 컷 일자로 나가는 거! 마스 왼쪽으로 닿았다 그냥! 그냥 양악인데 이거? 상대로 존나 200 다 높은 레벨들인데 와 무빙. 야 이거 거의 나루토 수준인데 이거? 와, 와. 혼자서 다 하는데 그냥? 상대 리퍼가 81점이래 81점 다 봐봐 존나 잘하는 새끼들이야. 흉강이다 이거. 우와 상대 리퍼 81 맞다이 맞다이 81 어? 와! 상대 리퍼도 존나 잘해. 상대 리퍼도 81 리퍼래 81 리퍼. 와 어. 와. 고리야, 고리야. 와. 와, 무빙이 살아있어. 와. 다 막았어, 안 막았어. 와. 와, 진짜. 마우스가 존나 빠르게 쓰는가 봐. 와. 와 이거 3대1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혼자 그냥 얘도 존나 잘한 사람이에요. 아란입니다 여러분들. 궁이다 궁이다 그냥 지리는데? 어 이거 맞다이 되면 안되죠. 저요 무조건. 우와! 와, 리퍼도 존나 잘한다. 엔초수이 쓰레기 새끼도 갑자기 껴가지고, 내가 볼 때 엔초수이 새끼는 그냥, 한번 아르한이랑 게임 해보려고 지금, 저격한 거야, 저격. 저 새끼 랭게임 40점대, 40점대. 거의 사실상 5대6 경기입니다. 상대 존나 잘한 조코수들. 엔초수 존나 웃기네. 5대6 경기. 오 설마 메크리를. 우와! 우와 존나 리퍼전 1대1 리퍼전
리퍼 전 리퍼 81 2대1 2대1 아! 와 리퍼도 존나 잘한다. 랭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면 랭크리 우리에게는 아르항이 있으니까. 그래 아르항을 믿자. 아르항을 이게 진짜 A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무게 얼마 잘 맞추는지. 아르항은 우와 리퍼 헤드 헤드 자 후이다 후이다 공각 아르한 자 이거 4대1 4대1 거의 4대1이에요 지금. 자 맥크리 맥크리 와 존나 정신없다. 거의 5대6 5대6 와 인 개사기 다 맞춰. 와 아니 뭔데 이거 다른 게임 여러분도 창상기인가요? 다른 게임 하는데? 와 기절 하지만 부활 맥크리 와 다 존나 잘해 얘들아. 우와 존나 빨로 와 5승 밖에 안나. 와 이게 전상기인가 진짜 존나 빠르다. 확실히 나 시계랑은 다르다. 예? 다 예? 잘하는 새끼 여놈들 네? 거의 다 70점 넘는 새끼를 상대들. 그거 저기 포로님 저분은 너랑 원래 같은 팀에 있던 분 아니야? 누구? 와 엔철수 포로 저기 철구 그 영 그 저 쓰레기 새끼를 왜 와가지고. 야 우리도 사이상 오늘 경기 있으니까 한번 부딪혀보자 일단. 네, 와 다 맞춰 다 맞춰 맥크리 괜찮아요? 어 흥민이도 있으니까. 우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래 우리 이게 탁탁 쏘면서 밑으로 내리네 에임을. 왜 내리는 거지? 아 너무 배고프다. 맞죠 내리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저기 엔처에서 한 명 꼈는데 지금 못 들고 있잖아. 와. 근데 어찌 근데 지금 네 명 더 달고 뚫어야 되는데. 엔처스야 접어라. 괜찮지 살만한 거 같아. 네 명 달고 뛰어야 되는데. 어. 와, 우리 팀은 나밖에 못 하잖아. 쪽 이제 세아님이랑 용느랑 차인이 형 실력을 모르니까 못해 못해. 나랑, 아, 매... 나랑 비슷해. 진짜 못한데? 어 나랑 비슷해. 해요? 아 그러면 가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자란 아란 바꿨어요. 아 아니가 왜 다 똑같이 보여? 아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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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릭. 우와! 브리크도 한 맞춰봤어. 아란이 굉장히 유명한 게 이거? 시간 맞췄어. 예. 1대1. 야, 우리는 연습을 했으니까. 예. 아르레이서. 우리 8시간 전부터 연습을 했잖아요. 이거 혹시 잠시 분명 있어? 얼마 잠시 보겠습니다. 0000. 네? 까비 아깝소. 아, 뭐냐 작전 타임. 작전 타임 가지고. 와 상대들은 존나 아, 잘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봉준 안 나오게. 아 우리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 엔처스 때문에 어. 왜냐면 상대들도 뭐, 80점 때들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전을 짜자고 이제.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저기 엔처스 가지고 졌는데 어차피 4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충분히 할 만한 거 같아 진짜로. 우리 이게 겐지가 캐리력이 엄청나거든요. 겐지가 혼자 다 그냥 다 썰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네, 조심해야 돼요. 겐지가 캐리력이 엄청나요.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기 어디야? 흥빈이가 또 어? 로드호그 잘하니까 로드호그로 네. 겐지 상성 아니에요? 아 겐지 잘 잡지. 아, 지금 그러니까. 방 만들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5분 남았는데. 오케이 방. 방 잡고 만들어야 예. 형이 기뉴형 형이 잡아가지고 최고 형을 초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최고 형이 다 초대하면 되잖아. 나한테 방장을 줘 그럼. 아 오케이 잠시만. 예. 최고님한테도 지금 연락 시간 작전 작전. 아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저희 멤버 들어왔어요? 아 얘 뭐 들어왔는데 어차피 네. 저기 엔철수 가지고 지시던데 엔철수 보다 못하는 4명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위압감이 안 드네요. 네. 아 위압감이 안 들어요? 네 예 예. 그리고 거기 4명 김봉주 그다음에 느그흥 그다음에 진효도 한 명 더 누구예요? 준이 형요. 와. 그리고 프로팀 2명요. 아 프로팀이에요? 예 예 예 예. 어 프로팀 2명도 이제 뭐 김봉준 철구가 있는 반면에 이재동 이용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지각하지 않고 저희는 8시간 전부터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노르에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등이 무너지면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죠? 말빨이 말빨 딸려서. 가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오케이. 마이크 들리죠? 아, 마이크 안 들리나? 아, 이걸 해야 되나? 누가 공지 정하셨나요, 지금? 몇 승 몇 패라든지 맵이라든지 제대로 해보자 형님들. 어 형님들 내가 힘내봅시다. 아니 근데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제가 뭐 송병구 잡을 줄 알았습니까? 예? 송병구 선수는 정말 부담감 느끼면서 여러분들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느낄 거야. 우라식 운영. 오케이, 그래 갑시다. 그래 가자 가자.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가자. 상대 초대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방장이에요? 제가 초대 가능해요. 초대는 방장 아니어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좀 그럼 진행 형이 좀 초대를 어 오케이 왔네요. 그러면 이제 철구 형이 왔으니까 철구 형이 이제 다 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아유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얍.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기 어디야 우리도 잘하잖아요. 아 우리 또 엠똥형님 또 337개 감사드리면 힘내겠습니다 형님들. 우리는 8시간 전에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지금 합 맞추는 사람들이랑 다를 거예요. 예. 네. 연습의 결과를 믿읍시다. 어 왔네 와 매클이랑 그리고 왔네요. 예. 네. 아르나 왔네요. 와 미쳤다. 이거 위압감 뭔데? 와. 와 리압감 뭐? 위압감 보소. 잠시만요. 프로필 안 봐지는데? 방이 렉 걸린 것 같은데? 대화해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리모컨이 이거 관전자 어떻게 닫아요? 관전자 닫는 거요? 우와이드로 예 관전 그냥 다 강퇴시키면 되는데 관전 그 안 하실 거면? 맵은 우리 맵은 어떻게 한대요? 맵은 어떻게 하는 게 낫나요? 관전자 아, 다 강퇴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게임 룰을 정할게. 일단 전화 왔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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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예. 어 김원주씨 이제 어떻게 이제 3판 2선으로 하고 5판 3선 가죠. 5판 3선 아 네, 5판 3선은 지금 우리 프로팀이 뭐 똑같은 프로입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신 프로들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어, 잠시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네예예 예, 그 아버님 브리거님 혹시 만약에 이기면 제가 치킨값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회식하라고. 혹시 5판 3선 안 봅니까? 어 가능해요? 오케이 5판 3선으로 갑시다. 예. 야 김홍준 씨 자신 있어요? 예예 예. 아니 근데 그 뭐야 한 분 어디 가셨어요? 한 명 지금 이제 킬 거예요 우리 에이스. 아 하장하러 가셨어요? 비비바루로? 아니요 지금 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대표 남편분
아빠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대표 남캠이 아니라 아니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1시간 지각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아, 물어본 아니, 겁니다. 뭐, 있는 거지 그럼 나한테 뭐 캐릭터를 네. 욕하라 그러세요. 뭐라고요? 캐릭터 폭동 일으키라 그러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지고 어차피 폭동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 그 폭 아, 지고 나서 폭동 일어날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리 형이 방송 켜라 그러세요. 대리 쓰지 마시고. 대리를 어떻게 쓰세요? 아, 그 마이크 나오잖아요, 마이크. 예. 아, 준영님 마이크 하세요? 예? 준영님 마이크 하시죠? 예, 예, 마이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네. 5판 3전이고 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맵? 다시 맵 잠시만요. 아라니. 그리거니. 맵을 어떻게 할까요? 맵 저희가 3개 고를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안 되나요? 어, 안 됩니다. 아니, 늦었는데 그런 페널티 한번 주시면 안 되나요? 저 아라니 그리거니 그리거가 아니라 맥그리거도 아니고 무슨 그리거 그 맵은 어떻게 선거편이 3개 고르기로 할까요? 레크리라고요 이 빡대가리 새끼야. 뭐 그리거 뭐야 뭐 그리거 같은 소리 하네요. 근데 족발라 준다고 뭐라고요? 그러신 대로 하시래요. 족발라 아 그러면 우리가 5개 맵 정해도 돼요? 아니요 3개요.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3개 맵 정하고 그러면 저희 맵 3개 먼저 할까요? 아니면 그쪽 맵 2개 먼저 할까요? 우리 두 개를 중간에 끼워놓으면 되잖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맵을 우리가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분이 아라니. 아, 맥그리님, 아라니. 맥그리가 아니라 레크리라고요, 이 빡대가리 새끼야. 아우, 진짜, 씨. 맵 두 개. 아니, 무슨 소리 하자. 레크리? 맵 두 개. 맥그리라고요. 존나 웃기네. 뭐? 아, 너 지금 잡담할 시간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 그리거니. 아, 레크리님. 그리거 아니라고. 뭐, 뭐라고요? 그리거 아니라고요. 아니, 레크리니, 아라니. 아니, 저희 맵 첫 번째 맵 저희가 정해도 되죠? 야, 저기 김문주 씨. 예. 왕의 길이랑 66번 공부하겠습니다. 왕의 길이랑 66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거를 두 번째, 네 번째 맵으로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무비야 좀 적어줘. 우리 그 챔프 좀... 오케이, 무비가 좀 적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맵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뭐 골랐다고요, 지금? 점령하는 게 안 났나? 66번 길이랑 그리고... 어디지, 형님들? 왕의 길, 왕의 길. 왕의 길. 아, 처음에 할리우드 가죠? 할리우드. 오케이, 할리우드 갑시다. 야, 전면전은 안 할 거야, 전면전. 전면전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 쟁탈전 안 한다고요? 쟁탈. 아, 상대 맵 먼저예요? 아니요, 저희 맵요. 저희 맵부터예요. 그러면 할리우드 먼저 하죠, 그러면. 할리우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장타워랑 이거 빼고, 네팔이랑. 오케이. 할리우드 갈게요, 저희. 아, 워커님, 어디 맵이 유리해요? 저희 근데 솔직히 다 거기도 거기에요. 이게 지금 몇 번 해봐도 판단을 잘 못해요 저희가 팀은. 에 어차피 다 거기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합시다. 어차피 그냥 랭게임 돌린다는 식으로 하고. 근데 겐지가 좀 빡세긴 하지만 둘 다 공격 성공하면 룰이 어떻게 돼요? 무승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쟁탈 가서 뭐 단판하는 거예요? 그거 안 정하셨죠 지금? 그거 정해야 돼. 동전 정하는 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무승부까지 가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냥 서로 공격 성공하면 무승부로 하고 다섯 경기 끝나면 결과 나오고 뭐 다섯 경기 다 무승부로 나오면 마지막 쟁탈 맵으로 승부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장 없이 쟁탈 영장 없이 쟁탈전으로 가자고 하면 되나요? 잘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그게 공준아 그게 아니라 다섯 판다 일단 그 이거를 하는 거야. 쟁탈전 해가지고 만약에 오케이, 마지막에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마지막에 점령전을 하자고 연장전 없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교수님 할리우드 했잖아요. 저희가 공격이죠. 공격 성공했고 상대도 공격 성공했어요. 저기요 무슨 그룹 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5경기까지 다 하고요. 이게 동전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쟁탈전으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아 동전까지 안 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동전 나오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해를 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다섯 경기 다 하고 나서 쟁탈전으로 끝내는 거 아니야? 만약에 무승부 다 되면은?